조국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임종석 전 실장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총선 의석수 얘기로 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생활할 수 있다라고 우리 소장님은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법적 리스크 또 이번에 이제 본인이 조국 신당을 차렸는데 이 조국 신당이 유의미한 의석수 비례에서 유의미한 의석수를 갖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뭐 사법적 처리와는 또 별개로 정치적으로는 다시 생환해서 정말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이 야권의 구심점으로 이재명 대표를 제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소장님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첫 번째는 지금 민주당 차기 주자 중에서 유일하게 세대 지지 기반을 구축한 사람이 바로 조국 전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 위원장이니까 기장 위원장이라고 하죠. 조국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체제로서의 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40대가 조국 위원장을 선택을 하죠. 예. 그러면 호남이 지지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호남 유권자 비중이 10% 벽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호남이 야권을 주도하진 못해요. 그런데 지금 40대를 보면 유권자가 800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중에 반 정도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제 강력한 그런 지지층인데 호남보다도 많은 거죠. 호남이 물론 이제 유권자가 한 400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조국 위원장이 그런 이제 지지 기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일단. 예. 조건을 갖추고 있고 지금 그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커지면서 가장 수혜를 입고 있는 게 조국 신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 신당이 이대로 가면 그 비례대표 한 15% 정도 투표한다고 생각해요. 15%? 예, 15%면 우리가 50% 연동이잖아요. 예. 준연동이니까. 그럼 47석에 15%면 대략 한 7석 돼요. 7석 정도.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유권자들 특히 호남이나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교차 투표에 대한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 사람 뽑고 이제 비례해서 그렇죠. 저쪽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늘 그렇게 투표했거든요. 그래서 이 투표할 때마다 또 교차 투표가 투표의 명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찍은 유권자가 다시 민주당 비례를 찍는 게 아니라 뭐 조국 신당이 됐든 그렇죠. 뭐 녹색 정의당이든 네. 이런 진보 성향의 다른 정당 후보를 찍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2016년에 안철수 국민의당이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당시 이제 호남 유권자들은 호남에서는 안철수 당 국민의당을 밀어주고 다른 지역에서는 민주당 지역구를 밀어주고 그리고 비례대표는 다시 또 안철수 국민의당을 밀어주고 이랬었거든요.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 내가 투표 잘했구나 이 뿌듯한 그런 감정도 느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국 신당에 대해서 교차 투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선 주자가 결정되는 방식은 굉장히 이 네거티브 적대적 관계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반 문재인의 대표 지지를 내걸고 네, 나왔죠. 네, 반 문재인의 대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판 보수, 판 국민의당, 판 윤석열의 대장이기 때문에 좀 저렇게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판 이재명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판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조국 위원장을 보자고요. 조국은 2019년에 조국 사태가 있었는데 예. 이때만 해도 당시 민주당 차기 주자 한두 번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미지가 그런 거잖아요. 판 윤석열, 판 한동훈 대표의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법 리스크는 뭐 이재명 대표도 안고 있는 거고 조국 위원장도 안고 있는 거지만 조국 위원장이 훨씬 더 경미하다. 2년이잖아요. 2년. 예. 그리고 이제 두 사람 뭐 외모 갖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훨씬 스마트해 보이잖아요. 전 한편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가 아 우리라고 표현하기 좀 쉬운데 예, 저기 이재명 대표가 예. 저렇게 이제 공천의 칼날을 막 휘두르고 있는데 과연 조국 위원장이 당대표였으면 그랬을까?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뭔가 좀 합리적인 어떤 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또 학자 출신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대해야 될 전선이 굉장히 넓어진 거 다양화된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윤석열 정부 한동훈 위원장만 상대하면 됐는데 갑자기 내부에 지금 임종석 조국까지 상대를 해야 되는 식으로 전선이 넓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전투력이나 화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네. 그러니까 전투력이나 화력은 끊임없이 축소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30 의원을 들 수 있는데요. 예. 부천시 의리인데 이번은
이 분야말로 대여 공격수 중에 최고예요. 근데 이번에 날려버리잖아요. 말이 매섭죠.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홍영표 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싸움 잘하거든요. 이상민 의원도 그렇죠. 뭐 이원욱, 조웅천, 김종민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공격수들을 다 그렇습니다. 대여 전선의 선두에 최전방에 서서 싸우면서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수십 명 날린 거예요. 이제 지금 누가 남아 있나요? 정청래? 정청래가 나오면 뭐가 될까요? 예. 저는 민주당이 더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끊임없이 과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그 자유한국당 대표할 때 기억나세요? 그때 막 대구로 지역구 옮기고 끊임없이 축소 지향의 어떤 당대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망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이고 이건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지금 냉정하게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상황을.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뭐 편들고 뭐 악의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민주당 120, 국민의힘 172 얘기를 작년 6월에 네. 했어요. 처음으로. YTN 라디오 가서 해갖고 그게 이제 논란이 돼서 막 여러 가지로 조금 화제도 되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그러니까 유권자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은 60대 이상과 2030 남자거든요. 대략 유권자의 반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세대 포위론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연합인데 지금 훼손이 됐지만 거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 반면에 민주당은 4050과 2030 여자. 이게 지지 기반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투표자 비중하고 유권자 비중하고 괴리가 커요.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지난 지방선거 기준으로 30.3%였어요. 근데 투표율이 높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높아요. 원래 네. 높아요. 네. 네. 투표는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비거나 눈이거나 투표를 하는데 정치에 관심도 많고 투표율도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가 왜 습관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럼 내일도 안 먹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30이 그 이번에 선거 안 했어요. 지난 뭐 지난 대전 지방선거. 그럼 이번에도 안 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표율 양극화가 세대별로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60대 이상 그 투표자 비중, 투표한 사람들의 비중은 40.3%였어요. 예.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 10명 중에 4명은 60대 이상인 거예요. 끔찍한 결과가. 그냥 유권자 분포만 놓고 봐도 국민의힘이 유리한 국면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이제 4050인데 여기 유권자 비중이 대략 한 38% 되거든요. 예.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자 비중이 37%밖에 안 됐어요. 오히려 줄었어요. 예. 그리고 50대는 엄밀하게 말해서 민주당 지지 기반도 아니에요.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그리고 이제 2030은 남녀로 나뉘어져 있고 투표율도 지난 지방선거 기준으로 보면 30% 중후반이었거든요. 이번에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대략 한 투표자 비중 치면 22%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에 이제 그 여자는 민주당, 남자는 국민의힘. 물론 여자 투표율이 조금 높아요. 결집이 좀 강하게 나타나요. 예. 그래서 조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기 어렵고 그리고 지금 정권 심판은 세긴 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소야대라고 하잖아요. 이걸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디바이디드 거버먼트 그러니까 이중 권력이나 이중 정부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정권 심판론의 한 축은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론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정의당이나 친야 부소속 합치면 180석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각종 법률안에 대한 직회부 권한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기초해서 작년에 이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물론 강서 재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뭐 잘 되고 그러니까 주변에도 심지어 저한테 뭐라고 안 좋아하세요? 그 전망을 계속 주장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한 10석만 앞으로 이긴다고 해라. 저한테 그런 설득을 했어요. 내가 야 나는 죽어도 그냥 170석 얘기하다 죽을래. 그러고 이제 지금도 그러면 170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유지하는 거죠? 더 가져갈 가능성이 커요.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따가 더 가져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제절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공천에 대해서 정말 그 어떤 특단의 수치를 취하든지 뭔가 그러니까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그 충격적인 그런 그 방안을 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반전하기 힘듭니다. 오늘 선거 40일 남았는데요. 여론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반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충청도 가면 여론이 20%가 하룻밤새 왔다 갔다 한다 하죠. 예. 세상에 그런 여론은 없어요. 근데 속으로 드러내진 않을 뿐만일 뿐이지.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그 각 당에 이제 대진표가 구별로 선거구별로 딱 확정이 되면 뭐 수시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렇던 전반적인 당 지지율이나 이런 여론과는 좀 다르게 이제 뭐 우리 동네 누가 붙는다더라. 그러면 이제 또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아닌 우리 동네 누구 대 누구의 구도로 바뀌면서 이렇게 수시로 바뀐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선거는 그 핵심 민심에 의해서 70-80% 결론이 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심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상 승부가 거의 나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20%는 그러니까 정당이나 후보, 뭐 각종 정책, 지역을 두고 형성되는 그런 구도. 이런 게 이제 한 20% 되는 거고 나머지 5%는 뭐 전략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선거는 민심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거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인물 어떤 경쟁력, 예. 인물 비교 이런 거는 저는 대략 한 5%포인트 정도? 그게 크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포 올해 가서 정청래랑 붙는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길 수는 있죠. 이제 그 정도의 변화는 있지만 그게 막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 생길 가능성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나왔는데 그래도 좀 하나씩 좀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왜 친문과 이 친명 간의 갈등 문명 충돌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잠깐 얘기를 하다가 조국 신당 얘기까지 이제 갔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견제해야 될 대상이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어야 되는데 지금 번지수가 지금 잘못된 거네요. 그 조국 전 장관 조국 신당이 비례에서 그렇게 15% 정도 차지하고 또 차기 유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을 확률이 높다면 오히려 그쪽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왜 이른바 친문이라고 불리는 임종석 전 실장을 포용하지 못하는가? 이건 정책적 전략적 미스인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도 이제 그 점이 궁금한데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의 공천 분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야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지나간다. 네, 지나간다. 그리고 이제 의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관심이 커질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대한민국 정치란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의 실수를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공천에서 실장만 하니까 그게 당장 그 반사 효과가 조국 위원장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조국 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이죠. 그러니까 친문도 마찬가지고. 같은 편인데 이렇게 그 전선을 잘 만들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상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해왔죠. 정권 심판론으로. 그런데 여권의 구심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옮겨가 버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선거 성격이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미리 보는 차기 대선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불리해요. 우리가 딱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이 서 있는 거 딱 보면 호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가잖아요. 일단 신인이고 또 뭐 뭔가 기대를 갖게. 예, 예.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 전략이 저는 참 이해할 수 없고 없다. 지금이라도 빨리 이거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만약에 임종석이나 조국 전 장관 같은 이른바 친문 이쪽 성향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포용하거나 또 대거 전진 배치시켰을 경우에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권자에게 어쨌든 0.7%포인트 차지만 정권을 넘겨줬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실패했던 사람들의 핵심 요직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번 총선을 치른다?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제2의 문재인 정부네? 제2의 문재인 정당이네? 이런 또 인식을 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이렇게 선을 거야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어떤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게 조금 시각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각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심판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0.78% 포인트 차로 졌어요. 졌죠. 가스로
가까스로 졌는데 저는 이제 그 진 것도 지지층 결집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 득표율이 85%밖에 안 나왔어요. 85%가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도 호남이 이제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내지는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90% 95%까지 나왔거든요. 그 호남의 유권자가 대략 한 480만 되니까 여기서 5%면 얼마입니까? 이게 22만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8만 표 차로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에 실패한 거고 또 40대의 경우 투표율이 그 평균보다 한 5%포인트 적었어요. 40대가 제가 아까 800만 명이라고 했죠. 여기서 5%포인트만 올랐어 봐요. 그럼 얼마입니까? 40만 명이잖아요. 충분히 선거를 뒤집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자 이재명 심판으로 치러진 지방선거 기억해보세요. 거기는 이제 그 광역 그 단체장 득표율 차가 10%가 넘었어요. 10%포인트가. 완전 대피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선거는 최대한 그 이 문명의 지지세를 다 끌어모아서 여권하고 싸워야 이겨요. 완전히 그냥 영끌에서 다 모아야 겨우 이제 지금 현 그렇습니다. 여권을 네. 이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지표가 어디 있냐면 지금 되게 보수 우위 사회예요. 우리가 한국갤럽 여론조사 매주 발표하는 거 보면 있잖아요. 그 맨 통계 밑에 이제 정치 성향별로 구분을 해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념 성향이죠. 당신 중도냐 진보냐 막 보수냐. 근데 보수가 대략 5%포인트 정도 높아요. 보수가 30% 초반, 진보가 20% 중반,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그 중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에서 선거는 거의 결판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려면 그 진보를 최대한 끌어모으고 중도를 갖다 붙여야 이제 승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렇게 이 사람 쳐내고 저 사람 쳐내고 이 세력 쳐내고 저 세력 쳐내고 진보 세력끼리 분열하고 막 이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딸만 남은 거예요. 개딸만 갖고는 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